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정입니다. 요즘에 제가 인도네시아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오늘은 그 인도네시아 영상 중에서 바로 가장 재미있다고,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로젠버기 사슴벌레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황금사슴벌레라고 알고 있는 그 바로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본편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제가 거기서도 많이 못 잡았어요. 사실 5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 한림우산에서도 명물인데 많이 안 나온다는 그런 종류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도 이제 영상 잘 보시고 재밌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와, 드디어 저희의 이번 채집의 목표, 주 목표에 이제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가 잡혔습니다. 와, 암컷이긴 해도 이제 괜찮네요. 아주 예뻐요. 전터분이 옆에서 이제 나무에서 잡아오셨는데 와, 진짜 처음 봅니다 이거. 와, 진짜 실제로도 황금색이고 카메라에서도 이제 황금색인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예쁩니다. 와, 와, 로젠버기 나왔어요. 로젠버기. 와, 우와, 대형. 70톤 들어오는데. 와, 이야, 엄청 큰데요? 멋있다. 와, 떡대도 있고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와, 와, 미쳤다 진짜. 야, 쩐다. 와. 아, 어째 나이 없어. 없어. 할림은 원래 할림은 나이 많은 수로 바꿔서 내요. 아니에요. 많은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거 색깔이 진짜 엄청 예술이고. 와, 진짜. 7cm? 1cm 정도. 한 69. 네, 7cm 되죠. 와, 진짜 큽니다. 미쳤다. 와, 대형 종이네. 대형이네요, 대형. 등쪽이 이제 살짝 검은색이지만 이제 와, 전체적으로 진짜 예쁘네요. 나왔어? 와. 나 만지고 싶은데. 와, 여기 로젠버기 이제 소형 수컷도 날라줬네요. 보통 저희가 잡았던 수컷들과 달리 턱이 되게 작죠. 옆에서 봐도 올라가 있지 않고 되게 작죠. 와, 그래서 색깔은 엄청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옆쪽에는 이제 유리세팔루스라고 알키데스 사촌간이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그래도 로젠버기가 더 예쁜 것 같네요 전. 자, 이번엔 할리문의 명물 로젠버기 사슴벌레입니다. 와, 그 자체로 색이 엄청 뛰어나네요. 이건 잠시 뒤집어 놓고요. 야, 이제 이 개체가 수컷인데 엄청나게 커요. 지금 크기가 큰 개체에 잡혀서 아주 좋네요. 마치 다우리아 사슴벌레, 국내 다우리아 사슴벌레 있죠. 다우리아 사슴벌레처럼 이렇게 턱이 위로 올라가 있고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색깔이 엄청 예쁩니다. 자, 이제 이 개체는 암컷인데 원래 로젠버기 특징이 습기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변하는데요, 이 색 상태로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습기가 좀 없어지면 이제 검은색에서 황금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